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봉산동에 있는 천수보살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원숭이띠는 금년에 운년에 그냥 앞두지도 보지 않고 올해 좋아요. 금년에 운년이 그렇게 하고 올해 범띠도 학적 운이 있거든요. 참 좋거든요. 범띠도 올해. 범띠도 좋고 학적 운이 제가 선호해 준다면 범띠하고 원숭이띠 그렇게 하고 뱀띠도 괜찮고 양띠도 올해 괜찮고. 뱀띠는 또 어떤 이유에서? 아 뱀띠도 올해 금년에 운년이 경자년하고는 아주 좋은 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양띠도 괜찮아요. 올해 금년에 양띠하고 경자년이면 충살이 있어도 의외로 양띠들도 괜찮아요. 금년에. 예, 소띠도 올해는 양띠가 소띠 봤으면 더 낫지 올해 금년에. 왜기냐면 올해 해운 당년이 경자년이라 소띠에는 들어오는 삼재도 치고 운은 좋은데 경자년이면 쥐하고도 치기 해운 당년 치고 삼재 치고 그래서 반반. 그런데 양띠 같은 경우에는 삼재살은 안 치고 올해 운이 괜찮아요. 경자년이면 경자년 이 해에 운이 조금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서는 뭐 정성을 들이든지 뭐 좀 해야 되겠지. 띠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있죠. 왜냐면은 범띠 원숭이띠 그 두 띠는 제가 볼 적에는 본인이 좀 어지간히만 노력하면 금년에 운년에 경자년에는 떨어졌다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떨어진 거지 이 해에는 참 점수를 준다면 80% 만점 100% 주고 싶어요. 이 해 운년에 좀 나머지 띠들은 뭐 뱀띠나 또 이렇게 내가 볼 적에는 양띠나 이런 띠는 60%나 한 뭐 70%나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지. 직장을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합격은 말고 예. 승진할 수 있는 승진운이 들어오는 띠도 있다면은 또. 승진운도 똑같아요 올해. 똑같아. 예, 승진운도 원숭이띠, 범띠 아주 올해 노력 많이 하시면 그냥 100점 만점 주고 싶어요 올해 승진운도. 예. 경자년 해운년에는 원숭이띠하고 범띠 생인 여러분들은 노력 많이 하시고 올해 해운 당년에 합격 못하면 뭐든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 당년이 아주 좋은 해니까 범띠 생하고 또 제네비띠 생은 노력 많이 하시고 좋은 한 해가 되세요.